팬픽 준비됐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맵이 이렇게 7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9과 UR을 선택 함께 보겠습니다. 국경이 선택이 되는군요. 첫 번째 경기. 아, 이거는 무난하긴 합니다. 제가 뭐 UR이라도 사실 다른 맵들, 예를 들어 클럽하우스, 빌라, 카페 이런 맵들로 가자면은 또 생각보다 이 클라우드9의 전략들이 두렵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해안선 은행 영사관으로 가자니 클라우드9의 이런 난전 피지컬이 두렵고, 그리고 클라우드9 입장에서도 조금 무난한 맵들, 뭐 해안선 그런 맵들은 웬만하면 그냥 배제를 하고, 결국 그렇다면은 남는 게 한때는 오리건이랑 약간 양대산맥이었지만 이제 혼자 남았죠. 이 네. 기본기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는 국경입니다. 그렇죠. 어느 팀이든 클라우드9이건 UR이건 국경을 못하는 팀은 없고, 이제 클라우드9 자체의 전략이 국경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요즘은 다 그런 전략도 알고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한국에서 다 퍼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경처럼 오래된 맵들은 워낙에 전략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전략들이 전부 다 모두가 습득을 하고 있다 뿐이지, 이제 그 어떤 순서를 쓰느냐 그런 약간 변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변수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C9을 팀 UR이 어떻게 공략할지 지금 경기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UR이 먼저 공격이고요. 클라우드9은 방어로 시작합니다. 맵 뱀픽에 이어서 요원 뱀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첫 번째 난관이 생기긴 합니다. 이게 클라우드9이 선 방어를 할때 방어를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밴 단계부터 심리전을 걸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의 약간 까다로운 점이거든요. 먼저 밴을 가져가고 있고요. 커피탕을 밴합니다. 이게 첫 밴이랑 마지막 밴을 가져간다라는 게 클라우드9 정도로 심리전 거는 팀이라면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게 마지막 밴이 방어 요원 밴이기 때문에 방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방어 요원 밴을 보고 우리가 쓰고 싶고 상대방에게 주기 싫은 요원, 그런 요원들은 이제 그냥 빼버리고 또 자신들에게 좀 방어에게 유리한 진영을 먼저 만들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게 일단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UR이 몽타뉴를 밴을 해줬고 수비 쪽 요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뭐 일단 무난한 건 에코 미라이긴 합니다만, 이 맵에서 뭐 발키리라든지 리전 그런 밴들도 나오면서 에코 미라를 많이 살리려는 시도도 최근에 보였는데요. 일단 에코 빼주고 클라우드9는 미라나 마에스트로 둘중 하나를 빼느냐, 둘다 살리고 막어뭐 리전 발키리 등으로 뺄 수도 있지만 무난합니다. 자, 수비 쪽에서는 큰 변수가 없지만 오히려 UR 쪽이 좋아하는 몽타뉴를 UR 스스로 밴을 했고, 클라우드9이 카피탕이라는 변수를 제거해줬습니다. 2층에서 진입하는 단계에서 카피탕이 많이 연막과 질식을 이용해주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연막 대처를 해줄 만한 그런 요원들이 등장도 생각해봄직한데, RBT 자, 그리드락. 일단은 그리드락, 최근 들어 그리드락의 활용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바꿨다가 끝에 다시 한번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 에코 미라가 밴이 된 상태에서 자, 과연 클라우드9 자신들이 발키를 먼저 보여주는 척 했다가 역시 오히려 야, 높을수록 잘 걸린다라는 픽으로 갑니다. 프로스트가 진짜 나올까요? 이거 확정을 지을까요? 체크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좀 최신적인 느낌이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묻지도 가져왔고, 이제 그 시야를 차단한 걸 토대로 프로스트에게 걸려들게 하라는 건가요? 이게 또 클라우드9이 그냥 모찌만 활용하면서 프로스트 써주는 것도 괜찮은 게, 사실 뮤트랑 모찌 둘다 가져오면은 은근 이제 UR 쪽에서도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정보를 좀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막으려는 거를 아마 여기서 제가 보기엔 IQ나 조피아 중 하나를 대처를 바꾸거나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모찌 하나만 보여주면서 뭐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제거해 가지, 그리고 드론 대신에 직접 들어가면서 클리어링 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바로 제거해 줄수 있는, 방해해 줄수 있는 프로스트가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일단은 클라우드9과 UR 쪽에서 UR은 조금 더 공격적인 피해, 그리고 좀 그리드락으로 영역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픽이긴 하지만, 동시에 클라우드9 또한 화력이면 화력, 그리고 전략적인 서프라이즈까지 갖춘, 자, 좀
변화무쌍한 조합으로 상대하고자 합니다. UR 입장에선 그런 스피디성과 영역 확보까지 완벽한데 자 프로스트에게 걸려들게 된다면 애쉬도 괜히 너무 빠르게 진입하다가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프로스트의 전술 함정은 걸렸을 때 그 사운드가 약간 공격팀으로서 되게 좀 상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거든요. 아 빠직하죠. 힘이 약간 바로 맥 빠지는 그런 사운드.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콜튼 선수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모찌가 약간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좀 압박을 들어와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해충 발사기 한 발 남아있는 가운데 릴료 선수, 엠비 테일러 선수와 함께 뭐 클래식한 방어이긴 한데 여기서 이거 경고 뜨자마자 뒤로 빼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살려냈고요. 아직까지 스윗 블랙 선수의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콜만 전해듣고 명령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릴료 선수가 오히려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자 이거 조피아 일단 굴하지 않고 계속 맞피킹 해주는 게 되게 좋고요. 아 근데 여기서 엠비 테일러 선수 이동하는 것을 잡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원캐처 폭탄 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체력이 많이 줄어 있었고요. 노바 선수가 JWK 선수 맞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 바로 도와주긴 하지만... 하는데 조피아 골든 선수까지 잡아내고요. 추가 빠른 공격력. 이게 팀킬이 났네요. 아 여기서 난전에서 방금 이제 UR 쪽에서 진입 하는 템포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템포에서 이제 결국 한 번의 실수가 나게 돼버리면서 팀킬. 아 저 팀킬이 정말 아쉽네요. 결국 저게, 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팀킬로 이어졌습니다. 그 팀킬 직후에 바로 킬이 난 거 보면은 사실 저기서 팀킬이 안 났으면 2대1로 제압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3대2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1대3으로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고 그리드락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총기가 뭐 LMG랑 AR 약간 사이에 있다고 할 정도로 약간의 장점을 섞은 듯한 스탯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에미사구긴 합니다만 자, 이 총기 한정으로 3명을 25초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봐야 되죠. 자, 위치는 발각됩니다.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있고 자, 이제 혁신하게 샷 보고 있죠. 아귀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샷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스윗블랙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아, 그냥 빠지는 타이밍에 이동하는 발소리 듣고 따라가서 정확하게 긁어주는 플레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UR의 컨디션은 체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재빠른 반응 속도가 팀 UR에게는 독이 됐는데요. 아 이게 결론적으로는 UR 방금 템포 들어가는 플레이는 되게 좋았습니다만 그렇게 난전에 들어갔을 때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자신들도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실수 한 번에 되게 치명적인 게임이거든요. 결국 이 게임 라운드 안에서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 1초 그 1초 안에 반초 그 사이에 정말 순간순간에 신중함을 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자카를 보여주다가 이거 선회할 수 있나요? 도깨비로 연막에 대한 신경을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R은 그래도 아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뭔가 변경이보다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템포 유지해주는 게 저는 가장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프로리그 4위이기도 하고 다른 팀들의 공격성에 비해서 많이 좀 아쉽다라는 건 본인들이 가장 좀 아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시도하면 할수록 성장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대수치에 높일 수 있고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결국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조합도 테스트해보기 정말 좋고요. 자 와티 선수 드론을 잘 설치해주고 있고요. 자 넓게 뿌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찌를 통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프로스트가 아니더라도 네? 모찌는 계속 이용해주면서 이 드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상 이동을 통제해주고자 하는 느낌이 정확하게 눈이 맞으셨죠? 네, 기가 막히게 발견했습니다. 콜트 선수 이거는 그 일부러 이제 보통 발키리가 카메라 많이 던지는 지역에다가 이제 설치해놨다라고 할 정도로 대기시켜놨다라고 할 정도로 잘 준비해놨고요. 예리한 준비. RBT 1층과 2층 사이를 함께 노려주고 있습니다. 수직 압박을 하기 위해서 2층부터 먹어주는 게 순서라고 여겨지는 그런 두 번째 라운드 이후부터의 교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그럼 2층 한번 막히자마자 일단 UR 쪽에서 이렇게 요원 조합 바꿔주는 게 꽤나
괜찮아 보이고요. 하지만 헤디 선수 분수를 끼고 좀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화망을 어떻게 비껴나가느냐. 이제 드론으로 한번 보고 뒤로 밀어냅니다. 헤디 선수 여차하면 내려갈 수 있는 위치긴 하고요. 엠비텔러 선수가 복도를 좀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동쪽 계단에서부터 들어가려는 UR에게는 압박적인 화망이 남아있습니다만, 자 일단 경원실을 클리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보일랑 말랑. 아, 살짝 아쉬웠습니다. 엠비텔러 선수 오히려 하지만 재도전 끝에 잡아내는 JWK. 아, JWK 선수 자 팀에게 큰 오프닝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한 명의 비율을 깼고요. 여기서 모찌가 아웃됩니다. 얘 또 교환도 안 된 킬이기 때문에 자 모찌 제거해내고 5대4인 상태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러 가는 방어팀 상대로 뭐 여차하면 노리스 한번 쓸 수도 있고요. 자 위치 발각됩니다. 행운이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엔 네 이제 철고를 끼고 있을 때 문제인데 헤디. 아 헤디 선수 그래도 결국엔 1킬. 자 도깨비가 제거됐습니다.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려던 것 같았는데 저기서 저렇게 들어갈 거였으면 함께 들어간 게 나았죠. 자 그 피킹 싸움에서 계속 킬은 가져가고 있고요. 닐료 선수 노려주는 직선. 네 자 아우 이거 계속 낚시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이거는 한번 보고 이 와중에 1킬 양동 작전 잘 먹혔고 1층에서 지원해주던 선수 잡히고 왓기 선수가 마무리지면서 UR 이번에는 실수 없이 우리의 실수만 없으면은 공격 템포 자체는 우리 나쁘지 않다 라면서 일단 1대1 만들어줍니다. 이거죠. 결국 UR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노렸던 아주 정교한 템포 한 번을 통해서 전멸시키는 작전. 하지만 클라우드9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뭐 팀킬이랑 행운을 좀 얻어가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잡아가긴 했습니다만 UR이 조합을 바꾸면서 계속 도전해 나간다면 그 공격성이 아직까지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걸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줬습니다. 아 근데 UR 쪽에서 잡는 이 공격적인 템포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클라우드9이 되게 까다로워하고 있기도 하고 어? 오? 오? 아 이거 계속 몰아붙이겠다라는 거죠. 숨도 못 쉬게 들어갑니다. 깨닫는 순간 위치를 계속 잡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라이언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이 6픽에 대해서 어찌 보면 최근에 라이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네. 정말 허리 찔리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저 클라우드9이 뭐 쓰긴 했었습니다만 다른 팀들이 쓰는 모습이 나왔는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 라이언을 활용한 전략을 클라우드9에게 바로 맛보여줄 수 있을지. UR 아까와 같은 조합이자 도깨비 이 픽이 바로 라이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지만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라이언이 풀리자마자 시도를 하고 있는 팀들이 유럽에서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인정받을 만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요원 자체가 결국 상대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 성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리그의 벤 프로리그 아니라 이제 랭크 게임의 벤율을 보면은 승률은 매우 낮지만 벤율이 높은 요원 중에 자칼이 있습니다. 오. 왜냐면 자칼이 이제 이 요원을 쓰면은 게임을 잘 이기느냐 쉽느냐 그런 건 아닐지언정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봤을 때 라이언 어떻게 보면 자칼과 같은 뭐 궤적이기도 하고 함께 쓰면 더욱더 짜증나는 요인이지만 그런 성가시다라는 점, 방어팀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진다라는 점을 저희가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 IQ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발키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망설이게 되고 네. 오히려 펄스로 선회해주곤 있지만 펄스도 못 찾아내는 건 아니다시피 이 전략은 아직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오 헤드라인 잘 피했고요. 아 이게 또 어긋나긴 했습니다. 자, 과연 망치질? 조심해야 됩니다. 아, 망치질하면 바로 닐료 선수 나올 준비하고 있죠. 아 근데 이건 RBT 선수가 너무 눈치 잘 치고 이거 안쪽에 시야가 별로 없으면은 안쪽에 시야가 부족하면은 뚫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자 드론을 일단 회수해줬고 핑 치켰습니다. 자 이거 아니 이거 역으로 아 당했네요. 아까 드론을 던지면서 아 보고 가나 했는데 이거 오히려 라이언도 부상이고요. 자 골튼 선수까지 커버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 자 닐료 선수의 무지막지한 하지만 무지막지한 방어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일단은 교환. 자 콜튼 선수를 살려내고요. 이 감지 드론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죠. 아 엠비텔러 선수 휴게실에서 저격 위치 노려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라이온 자신의 가젯 그대로 유지한 채로 E1D. 자 아직까지는 걸려들진 않았고 그렇다면 더 달려 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죠. 자
정말 옛날에 움직임 감지 드론에 비하면은 정말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 싸움에서는 저는 순간적인 아주 신랄과 같은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킬을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정보를 방금 드론이 지나가면서 예이거 상대로 잡아냅니다만 지금 45초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알트는 위치가 정확하게 머리를 들이밀었고요. 자, 일단 엠비 테일러 선수는 걸려 들었지만 이것도 쉽지 않네요. 노바 선수 이거는 결국에는 사무실에 시야가 부족한 상태로 스레지가 망치질을 한 그 순간부터 많이 꼬이긴 했습니다. 팀 UR 결국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결국 드론으로 또 보고 가야 될 부분은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런 시야가 근거되지 않으면 역시나 어렵다라는 거고 옛날보다 이미 검증된 조합들은 많지만 그게 필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엠비 테일러 선수 날카롭고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고속지뢰도 밟은 상태에서 예이거의 416실을 그대로 맞았죠. 자, 라이언이 나와봤습니다만 어찌보면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이 한국 내에서는 필살 패턴이라고는 할 수 있었지만 먼저 다운되기도 했고 템포를 맞춰나가기 어렵고 비율이 깨진 상황에서 그 효능을 잘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이제 라이온이라는 요원 자체가 뭐 이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라는 거였기도 하고요. 일단 뭐 클라우드 나인 쪽에서 대처를 되게 잘 해주긴 했습니다. 이건 바꿔야죠. 네, 이건 변형이 필요하죠. 자, 일단 라이온과 도깨비가 나와 있는 현 상황인데. 자, 일단 네. 뭔가 바꾼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JWK 선수 이번에는 자신이 애쉬를 선택해줍니다. 자, 애쉬 돌파 그리고 라이언과 도깨비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감지 드론으로 빠르게 그리고 멈춰있는 요원들은 소리로 이 두 가지의 근거가 되는 심리를 통해서 빠르게 돌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뭐랄까 이제 아직 프로리그에서 나오진 못하지만 누계 모습을 네. 보니까 잠깐 가슴이 뛰네요. 아, 또 최근에 새로 나온 요원들이 이런 활용성을 생각하면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총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아쉬운 소리 듣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이제 요원들 디자인이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와든 멋있습니다. 그렇죠. 와드는 이제 되게 좀 품이 있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누구 되게 오랜만에 보는 되게 이런 특수부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예 모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실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하면서 조절하면서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수 능력에 있어서도 정말로 유용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명의 특능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인데. 자, 지금 스윗블랙 선수 원격적 폭탄 붙여놓고 이거 들어와 봐라라는 거죠. 이게 방탄 카메라로 바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콜 받아가면서 스윗블랙 선수 터뜨릴 수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 위치는 뭐 창문 쪽에서 압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동쪽 계단 쪽으로 방금 드론이 들어가는 모습도 봤었는데 와띠 선수가 엑스카이로스를 벽에 설치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거 홀드하고 있는 게 밴디시거든요? 그래서 엑스카이로스... 아, 대신 이거 벽 두 개에 걸쳐서 붙였기 때문에 아하! 근데 저... 이거는 반대쪽 터지는 걸 기다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뚫어놓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엑스카이로스 두 개를 다 소모해버립니다. 아, 빠르게 소모가 되었고 뚫린 구멍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직까지 감지 드론 두 개 남아있는 상황. 자, E1D와 함께 1층 압박 들어가보지만 아직 별 차이 없고요. 자, 엑스카루스 두 개가 지금 소모가 되면서 사무실 돌파가 많이 힘들어진 상태죠. 자, 방탄 카메라와 CCTV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바 선수의 닭이 시야를 봐주고 있고 스윗블랙 선수도 어찌 보면 이 측면각을 노려줄 수 있는 좋은 구멍을 좀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열심히 악의 눈에다가 총기 발포를 해보지만 차였고 자, 원격적 폭탄 터뜨리지만 데미지는 없죠. 순간적으로 관통사격 시도 좋았지만 1층에서 엠비트로 선수 돌아오고 노바 선수 1킬 추가 그러면서 스윗블랙 선수도 공격팀이 뚫어준 구멍으로 교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노려주고 있고 쓱 빠졌는데요 이건? 아, 이러면은 피해 없이 3대 5를 만들어 버리나요? 아, 노바 선수 1킬 추가에 버리면서 더블킬 와트 선수 앞에서 계속해서 자, 화력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트리플킬
쿼드라킬까지 쿼드킬까지 가져가면서 이거는 노바 선수 이 닭을 가져오면서 복도에서 정말 이 방어 진영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점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라운드를 소화했는데 클라우드9이 점점 방어력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잠시 중지를 요청했는데 네 사운드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 버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리호스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클라우드9 한번 이 URL 공세에 당한 이후에 바로 뭐랄까 면역력이라도 정말 순간적으로 생겼는지 세 번째 네 번째 라운드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공세를 리드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라이온 시도도 그렇고 네 번째는 약간 엑스카루스 활용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겹치면서 UR이 빠른 템포로 나가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 빠른 템포로 나가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어디까지 배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일단 지금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뭐 클라우드9은 여전히 클라우드9이고 큰 변화가 없는 클라우드9 그 자체인데 이제 UR이 여기서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실수를 덜 하느냐 이런 조금 더 오더를 좀 더 간결하게 깔끔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라운드들에서의 뭐 승패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기점들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타이밍을 재고할 때 방금 전 엑스카이로스를 두 개 양쪽에 깔면서 더 스피드한 전개를 노려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스위플렉 선수가 부지런하게 감전 장치를 놔두면서 그러니까 이게 뚫어내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벽 두 개에 걸쳐서 엑스카이로스를 던졌을 때 설치했을 때 밴딧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사선을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동시에 뚫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좀 대부분의 엑스카이로스가 12개 중에서 두 개밖에 네. 터지지 않는 그림이 나왔고 그 전 라운드에서도 슬레지가 이 동쪽 벽을 부술 때 안쪽에 시야를 확인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당해버리는 똑같은 위치에서 시야가 부족해서 드론이 없어서 이제 좀 실수가 난다라는 거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 하나하나의 섬세함을 갖추지 못했을 때 클라우드9은 늘 역습을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클라우드9이라는 팀은 결국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더욱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오라라고 요구하는 팀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클라우드9도 정말 거침없이 빠르게 들어갔을 때 그런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이제 자신감 있게 들어갔을 때 잘 무너지기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또 찾았을 때의 정말 승률까지 좀 뭘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팀들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극복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클라우드9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게 또 이번 먼슬리를 통해 증명된 게 이게 계속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제가 이러니까 약간은 좀 발전 무쇠가 되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할 말은 해야죠. 이렇게 볼 때마다 놀라우니까 어느새 그렇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함께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만큼 이 게임의 즐거움과 한국에서의 발전 과정을 봐왔는데 솔직히 그냥 전 솔직하게 말한다고요. 이게 내려가면은 아 이건 안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네. 최대한 질소를 충전해가고 포장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방송각으로 봤을 땐 제가 가장 안 예뻐요. 계속 앵무새가 되거든. 이게 맨날 쟤는 뭐 발전 얘기만 하고 있냐고 락동발전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니 뭐 네. 그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저한테서라도 그냥 생체 전기라도 끌어내면 어떻습니까? 제가 피카츄가 되면 어때요? 뭐 클래시라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시. 그래도 짜릿짜릿하죠. 하지만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 거 맞고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광석화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UR도 오늘 그 발전을 이 맵에서 국경이라는 맵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항상 이 국경이라는 맵이 아주 예전부터는 클라우드9의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네? 그게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있고 UR도 그 발전 과정을 함께 답습해온 만큼 또 오늘 아직 4개의 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고 공수교대까지 2개의 라운드가 남았다는 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한 서클 다 돌고 계속 반복되는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공략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성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 UR이긴 한데 사실 UR이 지금 가져가는 템포라든지 픽 같은 거에서 저는 이게 막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아까부터 사무실 푸시를 가는데
사무실 푸시를 가면서 사실 휴게실 앞바까지도 잘 잊지 않고 해줬지만 그 부분은 계속해서 빼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 위쪽에 모스크 쪽에 있는 드론에 대한 손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드론 무조건 하나 최소한 뭐 아니면 두 개까지도 두면서 이 복도를 보고 있는 이 벽을 동쪽 벽을 막고 있는 방어팀 요원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그 요원의 뭐랄까 어떤 요원인지라든지 정체라든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까도 이제 뮤트 있는지 모르고 망치질 했다가 죽고 그리고 밴드시 있는지 모르고 엑스카루스 던졌다가 엑스카루스 손실 너무 크고 거기서부터 많이 어그러진 게 일단 두 세트 썼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정말 100% 안전하게 만들고 포복으로 기어들어온 것 외에는 침투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초반 정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찰 잘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 드론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탐색이 안정성을 기해야 하겠죠. 네. 자 이제 선수들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라운드 준비됐습니다. 여전히 팀 UR은 두 개의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공격 포인트고요. 수비하고 있는 클라우드9도 두 개의 라운드를 버텨내야 합니다. 현재까지 1-3 상태로 클라우드9이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UR은 물론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클라우드9 상대로 최소한 2-4 정도는 만들어내고 싶고 그래도 지금 이제 1층 막고 2층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기실이랑 무기고 막은 이후에 남아있는 지역들 화장실 내지는 세관검사 둘 중 하나만 뚫어내면 된다라는 뭐랄까 좀 상대적으로 잘 안 막히는 그 세 번째 방어 위치들을 뚫어내야 된다는 상대적 이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9 그런 지역들도 좀 자유자재로 막을 정도의 경험을 가진 거긴 하지만 가진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뚫어낸다고 한다면은 세 번째를 그래도 뚫어낸다라는 게 이제 레식의 정석 중 하나겠죠. 그렇죠. 세 번째를 뚫어내는 게 가장 해볼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팀 UR은 최대한 동점까지 만들 수 있도록 포인트를 가져가야겠고 클라우드9은 이번 라운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닐료 선수 여기서 카이드 선택해주면서 계속해서 이 전기속성 지금 말씀해주신 그 네. 발전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소중한 연료죠. 이 밴드, 카이드, 전기 전부 다 이 락동 발전소에서 나온 네. 거 아닙니까? 아 네. 아! 한번 제가 또 네 요즘 클래시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왜 제 가젯을 부르셨어요? 왜 제 가젯을 부르신 네.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네. 어쨌든간 마이너스 네. 10점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일단 카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밴드처럼 막아주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UR 쪽에서 이번에 서마이트를 가져와서 타이밍상으로 때쳐 서마이트를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런 좀 강한 바르스 포격을 지켜줄 수 있는 가젯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측면부터 천천히 시야를 보고 있는 JWK 선수인데 이거 바로 쓱 나와서 때릴 수 있다는 그 노바 선수의 멋진 플레이도 기대해볼 만하지만 일단 화기적인 측면에서는 JWK 선수에게 좀 밀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샷건을 주무장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 JWK 선수가 휴게실 쪽 압박을 해주면서 이게 비단 압박뿐만이 아니라 고개를 내밀지 못하게 제압부터 해주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헤드 선수 가스탄 자, 꽤 빠른 시간이지만 더 템포는 늦출 수 있고 천천히 들어가고자 하는 이번 경기에서의 팀 UR입니다. 자, TCSG 자, 여기서 A코그 달고 긴 앵글의 슬러그 거의 뭐 DMR이라고 할 수 있는 샷건으로 가지고 있는 카이드고요. 자, RBT 선수가 주변 발코니 쪽을 노려주고 있는데요. 헤디 선수의 위치를 되게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가젯을 투자해서 막아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긴 합니다. 자 이거 JWK 선수도 혹시나 하고 아 생명선은 다 썼고요. RBT 잡아냅니다. 아 그래도 펜시 선수가 바로 노바 선수 교환해주면서 4-4 만들어집니다. 자 결국 이 구류실 쪽과 함께 열어주나요? 닐료 선수 빠지고요.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 닐료 선수 여기서 드론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났죠. 자, 그 과정에 예이거가 1킬 만들어주는데 아, 은근 그 세 방만 잡았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1렬 위험하죠. 이거 닐료 선수 부상당하긴 했지만 이미 지금 펜시 선수 혼자 남을 정도로 추가적인 피해가 너무 커진 상황이고 2층 침투존은 사망 지금 1층도 들어가다가 카이드가 한 명은 빈사 한 명은 사살이라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고 자, 1-3의 상황, 체력도 너무나도 아슬아슬하죠. 자, 작은 체력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어두워졌습니다. 시간도 점점 소모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3명의 요원들을 뚫어낼 만한 오히려 그냥 유의미한 여섯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벤치 선수 아 이거는 맞대응 해봤습니다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얼마나 체력이 낮았으면은 MPX 몸샷으로 아 사망하는 그림이 나올까요? 여기서 클라우드9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대4만 만들어도 사실 나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전략으로 수비에서 더 막아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현재 팀 UR인데 조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만 오 왓띠 네, 도깨비를 일단 꺼내주고요. 일단 UR 쪽에서 재미있는 그런 조합들을 많이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전에 드로닝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기본기들의 아쉬움으로 내준 라운드들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 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피지컬과 피킹 싸움 1, 2라운드에서는 좀 유리하게 가져왔었던 피킹 싸움이 안 되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만큼 어디에 있는지 대충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화망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지 못한 게 UR의 안타까운 점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자, 일단 여기서 왓티 선수가 인 골라주면서 UR 쪽에서 뭐랄까 이런 과감하게 여러 전략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진짜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요원을 쓰는 게 좋거든요. 사실 정석도 정석이긴 한데 맨날 밥만 먹으면은 좀 아 그럼요. 네. 가끔씩은 중화요리도 먹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단무지도 먹고 맨날 김치만 먹다 보면 다른 야채나 다른 채소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막 먹으려고 마트에서 샐러드 하나 샀거든요. 아 제가 저는 바깥 세상 나가보지 좀 돼서 아 네. 그래도 네. 요즘은 그 마켓 같은 인터넷 광고가 많기 때문에 네, 새벽 배송으로 샐러드가 오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역시 배달이 잘 되는 게 그럼요.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이번에 초반에 잉을 보여줬다가 다시 도깨비로 가고 식스픽을 잉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잉을 가져온다라는 거 한 번에 강한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ADS를 얼마나 좀 배제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돌파를 한다고 해도 뭐 이제 스모크라든지 아니면 원격쇼 폭탄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의 가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RBT 선수 아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위쪽에서 그렇죠. 이제 위쪽에서 드론 봐주고 아군이 CR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헤디 선수의 위치가 발각돼 있으면은 들어가서 관통 사격 한번 노려볼 법도 하거든요. 이거 슥 가서 한번 이거는 네. 관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자 RBT 하지만 이거는 예의거도 보고 예의거 에임 되는 순간 들어왔고요. 자 한번 깊숙하게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RBT 하지만 바로 저각도 되게 위험하죠. 예 이게 닐료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닐료 아 거기서 IQ 보통 이제 다른 각도로 보려면은 시력이 뒤쪽으로 빠져서 봐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자 일단 JWK 선수도 다운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 조피아도 근데 이거 좀 멀리서 그 와중에 예의거 1킬 추가 술탄으로 복수킬을 가져가긴 하지만 지금 뭐 두 명 생존에다가 한 명 부상 옥상까지 올라가서 일으켜야죠. 아 이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제 IQ가 보던 각도를 이거는 밖으로 나가서 본 거거든요. 그 와중에 콜터 선수 버그라고 하는데 아 뭔가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 네. 네. 저기서 은희 말에 꼈다라고 하죠. 아. 전문 용어로 네. 끼임. 하... 에임에 이어서 끼임까지. 자, 좀 안타깝죠, 저런 상황은. 자, 하지만 이제 라운드 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킬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서 이번 라운드 자체는 소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WK 선수 여기서 사망하고요. 원래 체력이 많이 없긴 했었습니다만. 자, 노바 선수가 안정적으로 아래에서 시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도 잘 뚫리지 않겠죠. 아 일단 섬광을 한번 던져봅니다. 멀리서 이제 수류탄 던지는 아군에게 약간 응원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 RBT 선수 일단 수류탄 ADS에 막히진 않았지만 별 효력은 없었고요. 모찌로 앵글 잘 홀드해주는 가운데 아 이거는 위치 발각되었고 예거 1킬 그 와중에 이제 히바나의 위치를 적들도 모르고 이거는 히바나도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자 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아 드러나 버렸어요. 와봐. 어찌 보면 네. 고정포대 느낌이죠. 네 가장 좀 ADS의 펠렛들이 열심히 굴러다니고 아 스윗블랙 선수 콜트 선수의 위치 파악하고 잡아내면서 일단 클라우드 9
6번째 마지막 방어 라운드까지도 가져갑니다. 자, 공수교대에 있어서 이상적인 점수를 가져갔고 이제 두 번의 라운드를 가져가면 클라우드9이 이번 경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라운드만 더 가져가면은 이제 무승부가 확정이 되는 거고, 두 라운드만 연속으로 가져가면은 첫 번째 맵 상당히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UR 쪽에서 사실 오늘 공격 때도 다채로운 조합 보여줬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방어로 들어갔을 때도 어떤 뭐 새로운 조합이 있을지, 일단 방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요구되는 요원들이 많긴 해가지고 그런 요원을 통한 변수를 만들긴 약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에서부터 마에스트로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조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등장하는 노매드까지 클라우드9도 준비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클라우드9이 나름 뭐 정석적인 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애쉬, 조피아 같은 픽들 많이 본 건 맞지만 또 그게 노매드로 이제 슬슬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애쉬의 약간 유틸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면 그냥 조피아를 뽑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는 아예 IQ를 배제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발키리 정도는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찾아낼 수 있고, 에코 같은 요원 상대로만 IQ를 뽑겠다라는 거라서 아마 에코가 밴드면 IQ 그대로 배제를 하고 그 남는 자리에 노매드 넣어주면서 뒤로 돌아오는 정말 유일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측면 돌파하는 로버들을 배제하겠다라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자, 굉장히 그런 한 명 한 명의 조합에 있어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근검 절약, 그리고 더 효율이 좋은 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잘 짜주고 있는 클라우드9입니다. 자, 일단 알비트 선수 공사 이어주고 있고요. 일단 무난한 2층 무기실 방어, 일단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뭐랄까 국경이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지만 국경 중에서도 그 노른자는 무기고라고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9의 공격 슬래지 골라주고 있고요. 슬래지의 선호도가 오늘 계속 높습니다. 그리고 RBT 선수가 수류탄으로 킬을 냈었던 것처럼 중요한 상황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노바 선수, 자, 되게 클래식한 동쪽 계단 이후에 동쪽 발코니 홀드입니다. 자, 구독질에도 어쨌든간 선수들 눈 보이니까. 네, 뭐 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보여요라고 외치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그게 약간 그런 건 아무리 좋은 모니터 그런 걸 써도 눈의 차이가 나면은 눈은 예.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게 시력의 차이라기보다 그냥 숙련도의 차이라고 된다는 게. 아, 약간 마음의 눈으로 봤다. 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그 고독질을 보기에 에이코그를 항상 들어주는 편이고요. 에이코그에다가 저는 최근에 이제 돋보기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게임 캐릭터가 줌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좀 이제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카피탕이나 떼처 이런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이제 설정 연령이 높고 네, 그 설정까지 이제 다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떼처랑 점점 더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요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한번 영상에서 그 화끈한 액션을 그렇죠. 또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든 여정을 가지고 이건 미트. 막혔군요. 일단은 한 번에 가득 제거가 있었는데 EMP 역시. 자, 투자해주면서 길을 길게 열어줬습니다. 자, 들어. 이거 빠른 반응 속도로 제거해주고요. RBT 선수의 위치까지 좀 파악이 됐을텐데 일단 누워있어서 결국 워낙에 구석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펜시? 그래도? 샌드위치 쪽 압박이 실패합니다. 펜시 선수가 여기서 슬래지의 라펠 플레이를 막아주면서 그래도 전진하는 이 클라우드를 막아주려고 이제 무기고 데스크까지 가다가 여기는 그렇죠. 터뜨렸어요. 공중에서 맞춰서 터뜨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JWK 선수 좋은 활약! 좋은 활약! 권총! 확인 사살까지 했지만요. 아직까지 헤디 선수가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도 방금 부상자를 확실하게 처리하면서 이제 설치 못하게. 그리고 여기서 누워가면 안 되죠. 꼬리가 길면 말피죠. 이게 누울 자리 보고 시간. 발을 뻗어야 된다라는 말. 설치하는 이거 그대로 열어주면 설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되는 마티 선수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깔끔한 마무리.
UR 쪽에서 첫 번째 방어 가져가네요. 아무래도 급하다 보니까 정면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또 마에스트로의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저 위치에서 마에스트로가 통상적인 위치만 들어올 때 소리라도 들으면서 마지막 1초 남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피킹 싸움 노려볼 수 있는데 마에스트로가 이건 좀 멀리 잘 들어왔어요. 네, 결국 완전 반대편에 돌아오면서 눈이 마주쳤지만 설치를 해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저 자신은 오른쪽에 엄폐물을 꼈는데 왜 정면에서 아니 오. 저 느린 몸으로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결국 속도 1의 요원의 열정이 어떤지 저희가 체험해볼 수 있었던 7번째 라운드였고 8번째 라운드에서 헤디 선수가 도깨비를 그냥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도깨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도깨비로 어쨌든가 뭐 연막도 연막이지만 이 논리폭탄을 활용한 순간적인 뭐 카메라를 못 보게 하는 효과도 그렇고 찔러 들어가는 식의 플랜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발키리가 있을 때 이걸 IQ로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킬을 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해킹도 가능하고요. 물론 오늘 이런 사망한 방어팀 요원의 폰을 활용한 해킹은 저희가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해킹보다는 일단 진입 단계에서 도깨비들이 희생이 크긴 했습니다. 논리폭탄의 전개력이나 이 공헌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팀 UR은 이번에 약간 색이 클라우드9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닭을 기용해준 것도 그러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와티 선수 그만큼 이제 다만 여기서의 닭은 이제 방탄 카메라 들어주진 않았는데 그만큼 여기서 이 화력 가장 아군들의 진영 가운데서 필요한 각도 전부 다 저격 성공해주는 아까 노바 선수만큼의 자, 위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골튼 선수 아직까지 신호방해 기를 많이 설치해준 상황은 아닙니다. 자, 헤디 선수의 탐색이 1층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동쪽 계단 쪽을 슬슬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노바 선수도 아까랑 똑같은 라펠 각도로 가지고 있고요. 데인지를 설치해주고 클라우드 나인 뭐 외부 공사하면서 뭐 시간 상당히 빠르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이대로 이제 드론 먼저 보낸 다음에 정리할 수 있을지. 일단은 발키리는 여전히 무기 그렇고 모서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직접 압박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런만큼 뭐 이점도 있지만 위험함도 가지고 있는 자리고 카피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는 많이 벗겨내긴 했지만요. 근데 이거 병원실을 이렇게 내주고 싸우겠다라는 거였나요? 자, 오픈을 다 해준다라는 건 방금 그래서 닭도 좀 위협을 받았고 벌써 치료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경원실 열어주고 위쪽 계속 봐준 것 같은데. 자, 이거 각을 날라왔는데 그때 상대방이 없었죠. 자, 도깨비 소리. 자,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일단 MB 테일러 헤디까지 필요할 때마다 킬을 만들어주는 선수들. 자, 소리로 유혹한 다음 잡아내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이면서 이거 닐료 선수 그리고 엠비 테일러 선수가 2킬째 아 이거 1층 방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클라우드나인데 각계곡파 생각보다 휴게실 너무 빨리 열어준 게 물론 이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리테이크를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이 위치는 열어주면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방어팀의 화력이 응집이 안 되는 그래서 전부 다 각계곡파를 당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수직적으로 너무 많이 열어주면서 뭔가 중심, 구심점을 찾지 못한 UR 상대로 클라우드9 외곽에서 1킬씩 그렇게 5번 가져갑니다. 확정된 그런 위치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경원실과 휴게실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다고 빠른 로밍이 있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 물론 이제 1층을 막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경원실 내줘도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환기실이라고 해도 결국 2층은 좀 넓게 막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게실을 물론 이제 세관 검사만큼 틀어막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연을 좀 시켜주고 또 자신들이 세관 검사에 많이 배치를 시켜놨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경원실에도 배치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이제 작업실 위주로 막아주는 거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약간 반반씩 취하다 보니까 약점이 두 배가 돼버렸죠. 자, 그만큼 복층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점은 어렵습니다. 2층만 수비하게 되면 2층에서 최대한 가져가도 되는데 1층을 수비하게 될 때 2층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은 국경이기 때문에 또 2층의 방어에 소홀할 수도 없고 한 명 보낼래? 두 명 보낼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다 내주고 1층을 가져갈까? 이런 배분에 있어서
미스 오더가 나오게 되면 방금과 같은 전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되게 미묘한 그런 화력 집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금이라도 화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클라우드9이 어떻게 찔러 들어오는지 저희가 방금 전 라운드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정체를 순식간에 알아챕니다. 뭐 드론 탐색이면 드론 탐색, 아니면 이 본체가 들어와서 탐색을 한다고 해도 왜 비어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가 굉장히 빨리 깨달아요. 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환기실로 돌아와주고 있고, 클라우드9 이번에는 좀 세관 검사의 요원들이 좀 적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번에 요원 배치를 다르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UR 쪽에서는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픽으로 가주고 있죠. 엘라까지 골라주면서 엘라 닭, 약간 이런 교전 화력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되는 요원들로 가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목숨을 거는 무빙이었습니다. 이거 다음으로 넘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심리전을 걸 수 있는 슬래치고, 지원 요청을? 하지만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JWK 선수 정말 상대방의 이런 시야, 그 사이사이 있는 빈틈을 잘 포착해서 이동을 해줬고요. 자, 엠비 테일러 선수의 드론도 계속 자신의 시야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정교하게 뿌려놨다는 거겠죠. 자, 일단은 도깨비 천천히 북쪽 창문에 붙어주고 있고, 이번에 조금 더 클래식한 조합이지만, 아, 저격 성공하는 밴드에, 하지만 바로 교환킬 나옵니다. 자, 스위퍼 선수가 먼저 잡았죠? 닭을. 자, 닭이 먼저 아웃 되면서 좀 원거리 피킹에 있어서는 슬퍼지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명씩 교환, 도깨비라는 좀 후반까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요원이 아웃 됐습니다. 어, 나오면서 JWK 선수 하지만 등을 잡히네요. 아, 여기서 근데 1층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장군몽군. 그렇죠, 지금 서로 이제 로머들의 활약이 화려한데 스윗블랙 선수가 너무 조용히 들어왔는지 몰라도, 어, 머리 보이지. 아, 알빛 선수. 자, 이대로 아직까지는 유리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UR. 아주 경미하지만 그래도 요원들을 통제하기에 충분한 그런 무빙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팀 UR 그 와중에도 일단 수적인 우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엠비 테일러의 진입, 그리고 닐려 선수의 2층 휴게실에서 이동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미. 자, 벤치 선수 계속해서 위층에서 조준해주고 있고, 각도를 좀 넓게 쓸 수 있는 팀 UR 이제 여유롭죠. 남아있는 45초 최대한 그냥 늑장 부리면서 시간을 쫓기게 만들어냅니다. 클라우드9은 저 어떻게든 2층 한 명, 1층 한 명 그렇게 들어가면서 뭐 혼자서 일상 100이라도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IBT 선수가 ADS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척무기에 당할 만한 그런 움직임도 나오지 않고요. 피킹까지 지금 각도를 되게 잘 봐주고 있긴 합니다. 자, 드론의 배치도 좋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와중에 이거 들어와 바라라는 거죠. 시간이 이제 10초 들어오면은, 오, 이제 어, 설치, 어, 설치. 어, 이걸 모르나요? 꼬리가, 아, 꼬리가 잡혔네요. 자, 이것도 그 사이에 펜시 선수가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번 라운드 지켜나갑니다. 예, 결국에는 클라우드9이 아까 막았던 그 패턴이긴 하거든요. 2층 막고 1층 한번 뚫리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1층부터 막아내는 건데, UR도 똑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특히 UR 경기에서 좀 서로가 밀어주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UR 자신들이 아까 당했던 방어를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의 라운드 정말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동시에 세 라운드만 더 가져가면은 일단 무승부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서로 1점이긴 하지만 이 한 번의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서클을 2층부터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자, 6픽으로 나오고 있는 헤디 선수의 트위치. 자, 트위치로 화력이면 화력, 정보력이면 정보력. 개인적으로 좀 되게 활용도가 특능에 있어서는 애매할 수도 있네. 점프가 안 돼 드론이라는 게 되게 아쉽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뭐 유태성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진정한 특능은 또 파바스 아니겠습니까? 아, 그 화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에이코그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요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UR이 이제 클라우드9에게 UR이 맞춰서 에이코그를 한 명 더 추가해주고요. 네, 장거리 싸움에서도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 UR이 아까 자신들이 당했던 전략 중 하나가 2층에서 노바 선수가 닭 들고 막아주는 거였는데,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할지, 닭이 여기서 어... 아, 여전히 철조망 들어주고 있긴 하네요.
그만큼 진입 경로에 대해서 까다로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RBT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은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막아야 되는 벽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줬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지금 닭이 보고 있는 바로 저 이제 경원실 측면 벽이 보통 이제 왼쪽 뚫어놓고 오른쪽 강화하는데 지금 그냥 멀리 동쪽 계단이랑 직진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왔죠. 이거는 뭐 에이코그 싸면서 자신들이 좀 앞서 나가겠다라는 것인지. 사실 저거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어 측은 에이코가 달려도 거의 다 이제 SMG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떨어지는 폭이 더 클 텐데요. 일단 저 공사에 대해서 지금 뭐 분수대랑 열어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동선으로 보입니다. 자, 신기하다면 신기한 그런 경로를 가져오고 있는데 펜시 선수가 넓게 막아주고 있고 그만큼 넓이가 넓어질수록 하나하나 영역에 대한 그리고 지켜야 하는 책임감도 늘어납니다. 한쪽이 깨지게 되면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벤시 선수 엠비텔루 선수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정보력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약간은 이제 와서 이거 하기에는 좀 늦었죠? 자, 타이밍상 일단 소리가 들렸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공사를 해놨으면 아까 아래쪽 두 번을 미리 쳐놨으면은 바로 나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물론 드론에 의해서 계속 보여지고 있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펜시 선수가 지키고 있는 이 사무실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거리에서도 그렇고 이제 같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같이 괴롭혀줄 수도 있고요. 자, 와트 선수 이동식 펑패를 끼고 막아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돌파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브리칭은 브리칭대로 되고 마에스트로 여기서부터 재장전 꽤나 까다롭고요. 한 번 더 재장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뭐 그러나 여유는 아예 없어 보이고 아 마에스트로 괴롭혀주는데요. 이동식 펑패 깨지고 와띠를 제거. 스윗블랙도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비율을 먼저 깨뜨리고 있습니다. 팀 UR 3명 제거! 아, 마에스트로와의 교전 1대1 좀 위험했지만 이겨내고 두 명 연속으로 잡아내고 2대3이라는 스코어 차이! RBT 선수에게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자, 점점 계속해서 시야가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골튼 선수도 같이 지켜내고 있지만 이 원거리 오버힐링을 통해서 지켜내려고 하지만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고덕질 발령 소리 났고 여기서! 마무리되면서 첫 번째 경기를 클라우드9이 가져갑니다. 마지막 교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냥 뭐 짧게 요약한다면은 공격할 때의 드로닝이라든지 약간 세세한 잔실수만 없었으면은 오늘 가져온 UR이 가져온 전략의 폭이라든지 그런 공격의 템포 자체는 매우 좋았습니다.